최근 날씨가 또 굉장히 쌀쌀해졌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네. 보이고 있는 구미의 저녁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창녕 WFC 그리고 오른쪽에 홈팀 구미 스포츠 토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면서 구미의 상승세에 큰 역할을 했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방으로 길게 창공. 아, 자, 스피드 싸움에서 이겨냈습니다. 김상은. 네. 자, 하지만 최슬 골키퍼의 판단이 좋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끝까지 붙어주면서 수비 선수들이 방해를 해줬기 네. 때문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살짝 찍어 차줬고요. 헤딩 연결. 자, 최유리에게 연결됐습니다. 오른쪽 측면. 아, 잘 내줬어요. 박지영이에요. 박지영. 원투 패스. 그래. 슛! 골! 선취골의 주인공은 구미 스포츠 토토 박지영입니다. 네, 박지영 선수가 이제 최유리 선수에게 패스를 받은 이후에 광민영 선수와 원투 패스를 통해서 완벽하게 수비를 무너뜨렸거든요. 네. 네, 오프사이드 라인까지 완벽하게 무너뜨리면서 아, 왼발로 선취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저 좁은 공간에서 원투 패스로 빠져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었고요. 그렇죠. 자,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주고 받는 위치가 너무나도 완벽했어요. 네. 자, 박스 라인 곧바로 근처에서 너무나 침착한 플레이가 나왔고 그렇죠. 박지영 선수의 이 골 결정력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논스톱으로 이제 반대편 포스트를 보고 정확하게 네. 때려 넣으면서 첫 번째 득점 굉장히 멋진 득점이 나왔네요. 자, 전반전 초반에 굉장히 점유율을 높여갔던 구미 스포츠 토톤도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득점을 하면서 네. 중앙까지 커버를 해주는 역할로서 이제 공격을 좀 전개를 해주고 있고 또 오른쪽 풀백인 광민정 선수도 오버래핑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 자, 뺏어냈고요. 김상을 슛골. 네. 자, 구미 스포츠 토토 두 번째 골 김상을입니다. 아, 이번에도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로빙 패스가 한 번에 연결이 되면서 네. 김상은 선수 또 센스 있는 슈팅으로 두 번째 골을 이른 시간에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구미 스포츠 토토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홍혜지 선수의 뼈아픈 실책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슈팅은 너무나도 깔끔했죠. 네. 자, 사실 이 슈팅이 정말 어려운 슛이에요. 네. 쉽지 않은 그런 떠있는 볼을 원바운드로 처리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네. 그대로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골문을 정확하게 노려냈던 김상훈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패스 자체도 워낙 예술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수비 키를 넘어가는 패스였기 때문에 저 타이밍과 위치를 잡고 패스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위치로 이제 본 그 구미 선수들인데 네. 뒷속에 또 정혜지 선수도 있어요. 자,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슈팅! 아하! 네. 자, 홍혜지 선수가 굉장히 방향만 잘 바꿔놨는데 그렇죠. 자, 헤딩 패스 그리고 광민영이 자, 반대편 연결했습니다. 안세희 로빙 패스 넘어갔어요. 최유리예요. 네. 자, 최유리 선수가 트래핑은 해놨지만 그렇죠. 자, 무게중심이나 좀 유인당해서 라인을 끌어올리면은 또 네. 뒷공간 이렇게 열릴 수 있거든요. 자, 김진희의 이번에도 최유리죠. 자, 최유리 아크 정면 넘어지는데요. 파울은 선언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장면들을 지금 창렬 네, 이번에도 이제 박정 선수 중앙에서 오늘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거든요. 네. 박정 선수가 뒷공간을 통해서 패스 전개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아예 추가 시간은 네. 없었네요.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구미 스포츠 토토와 창녕 WFC. 자, 전반전의 구미가 2-0 두 골을 먼저 만들어내면서 두 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깔끔했던 원투 패스에 이은 어떻게 쐐기를 박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구미 스포츠 토토, 화면 오른쪽에 창녕 WFC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후반전에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는데 창녕이 세 명의 선수를 파울로 불지 않겠다라는 네. 주심의 성향이고요. 네, 저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지금은 실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짧은 패스 그리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슛! 골! 원더골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3-0. 네, 이번에는 실수가 나온 이후에 김민신 선수의 실수가 나온 이후에 오른쪽 측면에서 광민영 선수의 크로스로 보였는데 네. 사실 좀 처리하기 어려운 골이었거든요. 자, 구미 팬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자. 김상훈 선수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구미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실수가 너무나 뼈아팠고요. 그렇죠. 여기서 자, 그리고 크로스 이후에 슈팅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그렇죠. 원바운드가 이제 바로 앞에서 바운드가 일어나면서 네. 임팩트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슈팅이었는데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김상훈 선수의 멋진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골로 김상훈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득점이 나오자마자 이제 팬분들이 이제 중계석에 와서 네. 리플레이가 나오는 모니터를 보고 또 한 번 감탄을 하고 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도 지영의 아, 패스 뒷공간 연결됐어요. 김상은 한 차례 접어놓고 네. 자, 하지만 자 수비가 그 방향을 잘 지켜냈고요. 저는 사실 경주도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세 팀 모두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 지금은 하은의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편 강민 골! 네, 강민영이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자, 스코어는 4대 0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도 사실은 수비 라인에서의 미스가 나오면서 하은혜 선수에게 볼이 연결이 됐거든요. 네. 그 이후에 하은혜 선수의 크로스를 광민영 선수가 완벽한 헤더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광민영 선수 하나의 득점 그리고 두 개의 도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구미 스포츠 토토의 모든 선수들이 구미 홈팬들에게 완벽한 하루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박소리 선수의 실수가 뼈아팠고요. 네. 그 위에 완벽한 크로스와 완벽한 헤더. 아, 굉장히 깔끔한 과정을 통해서 득점을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던 구미 스포츠 토토입니다. 자, 오늘 구미 스포츠 토토의 공격 과정을 보면 무엇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완벽한 경기를 만들어내면서 네. 아, 구미가 이제 후반 초반에 벌써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다득점 경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스포츠 토토 구미의 네. 깃발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끊어냈던 지선미 그리고 아, 한 번의 전방으로 역시네요. 자, 공격수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최유리 빨라요. 최유리 앞에는 홍혜지 멈춰 섰고요. 오른발 슛! 네. 자,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 이번에는 최유리 선수와 김상훈 선수 다른 부분에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유튜브에서 황세진 님이 백종화 해설위원이 실제로 보면 잘생겼어요 라고 댓글을 남겨줬는데요. 네, 오, 네. 자, 왼발 슈팅이 굉장히 날카롭게 흘러갔는데 아, 그렇죠. 강가희 골키퍼가 성현 님이 아, 해설님 목소리도 멋져요 라고 남겨줬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의 시청자분들이 저를 많이 놀리시네요. 네. 고현지 아, 좋아요. 낮은 패스 김상은 슛! 골! 해트트릭 김상은! 그렇죠. 스코어는 5대 0이 됐습니다. 아, 오늘 김상은 선수가 해트트릭을 해내면서 네. 굉장히 멋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코어가 5대 0이 됐어요. 네, 오늘 아, 구미가 마지막 홈 경기를 맞이해서 팬분들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해주네요. 네. 자, 고현지의 낮은 크로스와 김상은의 마무리. 그렇죠. 자, 최슬 골키퍼가 방향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앞쪽에서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면은 최슬 네. 골키퍼도 막아내기 너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또 김상은 선수의 멋진 마무리도 있었고 K스포츠의 소니 손현식 감독님이 네. 있습니다. 어, 자, 지금 연결됐어요. 김상은 이어왔습니다. 김상은 박산쪽 반대편에 최유리 컵백 슛. 네. 자, 이번에도 최유리의 슈팅은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김상은 선수가 김상은 선수의 이제 콤비 플레이를 이어서 다시 한번 안쪽으로 크로스까지 연결되는 모습이었죠. 네. 지금 많이 응원에 오늘 응원에 참여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도 이 장면을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아, 아 지금 오른발 슛! 네. 자, 최유리 선수죠. 그렇죠. 오늘 이번에도 최유리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네. 아, 오늘 최유리 선수가 좀 득점이랑은 약간의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 볼이 다시 한번 구미에게 연결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크 정면, 그리고 오른쪽 고현지가 이어봤습니다. 고현지 슛! 네. 자, 하지만 아쉽게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득점까지 하시면은 올라오자마자 보실 수 있으니까 1등을 한번 댓글로 1등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19 WK리그 26라운드 구미 스포츠 토토와 창녕 WFC의 경기. 아, 구미의 마지막 홈 경기를 5대0 대승으로 장식했습니다.